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보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따르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언제나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꼽아보자면 바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시험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감사함으로 매일 밤마다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나 현장으로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많은 이들에게 회자가 되는 것이 있다라면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모든 부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역사를 잊어버린 채로 계속 살아오게 되면 과거에 대한 잘못이던가 잘한 것이던가 기억하지 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떠한 것이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에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부끄러운 과거의 단면을 보며 앞으로 후손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를 비추어서 이러한 과오를 저지르지 말게끔 하는 그런 어떤 운동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제 관광의 상품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또 미국의 9.11 테러로 사라진 세계 무역센터가 있던 자리에 만들어진 그라운드 제로, 또 원자폭탄 피해 유적지인 히로시마 기념관 등 이러한 것들이 다크투어리즘의 어떠한 관광지로 되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도 역시 제주도에 그 4월 3일 그 당시 대학살이었던 그것을
기념하자는 뜻으로 4.3 문화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죠. 이것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그것을 보게끔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 과거에 겪었던 우리의 고난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더욱더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열심을 다하여 과거와 같은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말게끔 하자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를 잊지 말자라는 그 운동, 이것이 단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그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흔쾌히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시험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시험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소망의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교재의 내용에 보면은 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란 찬송가를 지으신 엘리샤 호프만 목사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해야 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고해야 합니다는 그 말을 되뇌이며 이 찬송가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예수님께 고해야 함을, 날마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감동기도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뜻깊게 더욱더 주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때에 이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당하신 어려움, 당하신 시험이 있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음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괴롭고 힘든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